여러분 안녕하세요. 딱지네 시골집입니다. 아주 상쾌하고 새소리도 맑은 주말 아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오렌지 랜디 제라늄을 소개할게요.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주황색 제라늄이 오렌지 랜디 제라늄이라는 식물이에요. 복질화됐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뚝배기에다가 심었어요. 여러분 제가 이 식물을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. 누가 무료나눔을 한다고 해서 제가 받아왔는데 이 무료나눔을 할때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. 이 제라늄을 다육식물과 같은 화분에 한 화분에 합식을 했더라고요. 그리고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고 말라서 이게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마음에 데리고 왔는데 지금 꽃도 이렇게 피었고 몽우리도 여기저기 많이 맺혀 있어요. 그래서 아 이제 잘살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식물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식물 이렇게 예쁜 꽃을 보면 많은 분들이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충동적으로 식물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좀 받아가기도 하고 하는데요. 식물을 특히 이 살아있는 생명을 키우겠다, 돌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는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는 예쁘니까 데려갔다가, 물을 주지 않아서 방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식물은 살 수가 없어요. 화단에 심어져 있는 식물은 그런대로 비가 오고 하니까, 살아갈 수 있지만, 이 작은 화분에 식물이 심겨져 있으면은 그것을 돌보는 사람이 물을 주지 않으면은 금방 죽게 돼요. 그러니까 식물을 키울 때는 돌보고자 할 때는 끝까지 내가 이 식물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돌보는 것이 중요하고요. 그리고 합식을 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할것 같아요. 성질이 어떤 그 자라나는 환경이라든가 성향이 다른데 한 화분에 합식을 하면은 두 식물 모두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. 즉, 육지 생물과 바다 생명체를 한 곳에 두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떤 그 자라나는 환경에 다른 식물을 한 화분에 심는다는 것은. 이 식물도 다육식물과 심어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. 다육식물과 제라늄은, 성향이 그 자라나는 환경이라든가,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르게 줘야 하거든요. 햇빛도 물론 다를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합식을 할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, 그리고 식물을 돌보시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지금 보니까 잎도 굉장히 짱짱하고 목질화돼서 튼튼해요. 이 실외에다 두었더니 이렇게 튼튼해져서 앞으로는 예쁘게 잘 자랄 것 같아요. 저는 화분이 한 100여 개 돼요. 그래도 거의 죽이지 않고 잘 자라고 있어요. 그것은 사랑과 관심인 것 같아요. 여러분,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. 이 식물 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 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딱지네 시골집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맞이하세요.